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권석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터 SOC를 롱텀으로 바라봤으면 훨씬 더 우리가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게 지금 유행인데요. 전체가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있어서 0.77 정도의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죠. 0.77 하에서는 사실 인구가 조금씩 주는 게 뭐 크게 이상하진 않지만 너무 많이 줄어서 지자체의 커뮤니티, 지자체의 문화가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500명씩 막 줄어나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가만 살펴보면 그나마 제천은 이번에 제가 국토부 철도과장 할 때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로 중앙선 복선화 급행화를 해냈뭐 제가 혼자 한건 아니지만 그나마 철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하나 중앙고속도로 외에 하나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SOC가 확충된 지역은 인구 감소가 훨씬 덜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꼴짝이 예를 들어서 태백, 의성, 또 뭐 전라남도 화순 뭐 이런 동네를 보시면 수도권에서 멀어서 인구가 줄어들고도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SOC 때문에 확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을 제가 지금 쭉 두서없이 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구 감소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 얼마나 불편한지를 정말 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내는 이 부분에 대한 자각도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SOC에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도 예타라는 제도가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무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재부는 SOC 확충부서가 아닙니다. 전 국회의원이 다 달라고 하니까 야 이걸 기준을 삼아야 되겠다. BC를 보겠다. BC만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에 AHP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도 하겠다 하지만 AHP 방식도 한 60% 정도는 BC에 근거합니다. 결국 BC가 낮으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완전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그럼 언제 옛날처럼 경보수도를 놓을 수 있겠느냐? 수요가 안 나오는데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도로 확충률이나 철도 확충률을 보고 도로나 철도가 확충되지 않았으면 확충률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다가는 엄청난 가점을 줘가지고 도로나 철도를 확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SOC 중에서 교통 인프라 중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또 철도입니다. 철도가 왜 점점 중요해지고 있냐면 제가 철도과장을 두 개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서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노선 자체도 제가 있을 때 3,300km라고 했었는데 일본이 놔준 거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했겠지만 대단히 많이 사실 인프라를 까는 건 사실이에요. 철도는 그 당시는 도로보다는 철도가 수송 특히 물자 수송에는 철도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류 시작할 때 처음부터 배우신 것처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장거리 해운이 제일 유리하고 중거리는 철도가 유리하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이 여기 와서 관광 다닐라고 놓는 여객 철도가 아니라 산업 철도, 물자 수송을 위한 철도였습니다. 이 철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역의 접근성이 불편하고 속도가 느렸습니다. 또 제가 지금 한 예로 제가 이 얘기를 뭐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철도를 타고 제가 오는데 청량리에서부터 제천이 2시간 옛날에는 2시간 반 걸렸어요. 조금씩 나아진 거는 청량리에서부터 원주를 고속화를 먼저 했기 때문에 조금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으로 땡겼다가 원주 제천까지 뚫어지니까 1시간 5분에 옵니다. 제천역 주변에 서희아파트에서 서울 출퇴근해요. 자기 직장이 청량리 근처에 있으면
출퇴근이 싸요. 50만 원이 안 들어요. 한달 내내 다녀도. 이 철도 비용으로 따지면. 근데 여기에 거주비는 50만 원이커녕 뭐, 막 2, 300만 원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보증금 기준으로 하면. 거긴 보증금 뭐, 1억이면 뭐, 1억, 전세가 1억, 1억 5천 이런데 여기 오면 그만한 집을 전세를 하려면 8억, 9억 해야 되니까 아마 이자율로 나누면 훨씬 더 남는 장사죠. 물론 시간은,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가 일본은 이렇게 많이 타는데 우리는 안 타느냐. 두 가지만 이유인 줄 알았어요. 속도와 여객의 접근성. 근데 세 번째는 그거보다 더큰 이유가 있더라. 네트워크 효과. 우리가 서울역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다른 철도로 연결할 수 있는 역이 두 개밖에 없어요. 오송에서 한번 가라. 대전에도 쭉 연결된 선이 없죠. 밑에 내려가면은 저기 뭐 삼당진이나 뭐 대구는 영천으로 연결되는 거 있죠. 뭐 대략 큰 선은 연결 즉 환승되는 역이 없습니다. 그걸 타고 가도 렌트카를 해야 돼요. 우리 서울에 있는 지하철 보세요. 한 노선을 다니면은 두 개의 역 지나면 다 환승역이에요. 다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될 수 없는 정도로 철도 시설이 낙후하기 때문에 철도를 점점 더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철도가 일부 이제 조금 개선이 되면 이용이 좀 늘어나겠지만 앞으로 고령화 시대의 철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70이 넘으면은 고속버스 타기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80 넘으면요. 잘못하면 큰 실수예요. 아시겠지만.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하면 참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버스에 화장실 설치한 나라는 미국 그레이하운드밖에 없는데 제가 타봤는데 절대 타서는 안 되는. 버스라는 게 아시다시피 도로를 다른 차와 같이 다녀야 되는데 무진장 크게 할 수가 없어요. 회전이 안 돼서. 아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화물차처럼 중차량은 옆에 보조 다 태우고 하면서 겨우 턴할 수 있는데 버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을 만든다. 뒷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 하나 더 만들었는데도 냄새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득이 좀 좋으신 분들은 타질 않아요. 결국은 화장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철도는 고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 됩니다. 핵가족화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무가족화. 이제는 혈혈 단신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습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도 80 넘으면 죽었을 경우 혼자 자식도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으로 시집 가고 혼자 돌아다닐 때 뭐를 타고 다니겠어요? 결국은 고령화 시대에 최고의 적합한 수단은 철도입니다. 그런데 철도에 대한 투자가 아직도 너무 미약하다. 그나마 수도권은 하도 사람들이 집이 서울에 너무 비싸니까 멀리 의왕으로, 일산으로, 삼본으로 떨어져 있고, 송도까지 나가죠. 우리 시선은. 송도에서 30분에 서울역, 청량리역에 도달하는 그런 철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SOC 중에서는 철도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정치인들은 들으면 아마 꼭 이건 저한테 배워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도로를 옆에다가 놓고 철도가 새로 들어가면 꼭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저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중앙시장 안 된다. 장사 다 망쳤다. 전부 서울 가서 쇼핑하고 병원도 다 서울로 간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거 믿고 SOC 투자 안 하면 그건 이걸 우리가 이런 효과를 빨대 효과라고 그러다 빨대 효과 말 그대로 대도심에서 빨아들이는 효과인데 빨대 효과가 있죠. 일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 보는 사람은 소리가 커요.
당장 매출액이 좀 줄었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조용하게 이익 보는 그 다수의 머저리티, 사일런트 머저리티는 가만히 있어요. 왜? 도로 철도가 확충이 되면 서울에서 관광도 많이 오고 또그 편하니까 집가도 오르고 또 와서 투자를 해요. 이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조용한데 시장에 계신 분, 뭐 병원 하시는 분, 뭐 어떤 소매업 하시는 분들은 저거 우리 너무 빨리 서울을 도달하게 해서 우리 다 망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빨대 효과라 합니다. 빨대 효과의 진실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빨대 효과가 정말 사실이냐라고 연구한 논문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뭐 가져오진 않았어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거기에도 빨대 효과는 허구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저도 그걸 믿습니다. 왜? 처음에 천안에 철도가 6개 차선이 들어갑니다. 우리 웬만한 데 복선 하나 두 차선인데 여기 2복선이나 3복선이 들어가는데 천안이 이건 망해야 되죠. 서울의 부속도시가 돼서 천안이라는 도시는 없어져야 되는데 천안은 엄청 커져서 국회의원 지구가 한개더 늘었어. 4개가 됐어요.